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좋지가 않네요. 머리가 너무 아파요. 3일 전에 4일 4일 전 3일 전 뒤에 있던 차가 제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뒷골이 땡겨가지고 원래 네, 교통사고 났어요. 진짜 차 조심해요, 여러분. 제가 이것저것 할게 많아가지고 원래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했어요, 지금.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뒷골이 너무 땡깁니다.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제 차를 박아버렸어요. 처음 있는 일이어서 깜짝 놀랐죠. 보험 처리했지요. 계속 침을 맞아야 되는데 오늘도 친한 형 결혼을 해가지고 친한 형이 이건 제가 할게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막 드러눕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. 네, 병원 가서 일단 체크는 다 했어요. 체크는 다 했는데 이게 하루하루마다 몸 상태가 다를 거라고 했는데 이게 뒷골이 계속 땡기더라고. 뒷골이 진짜 여러분 차 조심하십시오. 큰일 납니다. 그리고 이제 앨범이 조만간 나와요. 이게 앨범 때문에 제가 지금 앨범 내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원을 못한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줘요.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거예요. 이게 혼자 이것저것 하려니까 예, 할게 많더라고요. 제발 이 수능 다가. 그래서 그 앨범 작업을 마스터링을 다 끝내고 이제 마스터링 이제 청담에서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내가 사고가 났어. 그래서 진짜 기분 좋게 집에 딱 가고 있는데 마스터링도 끝나서 이제 막 너무 좋다 하고 이제 집에 오고 있었는데 진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몸이 안 좋습니다, 지금. 힘드네요. 그러니까 앨범 나오면 와이파이가 더럽다고요? 연결이 더러움? 말을 왜 그렇게 안 예쁘게 하세요? 다이스 조부, 다이 조부. 그래서 저도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입니다, 선물. 갔다 올 때까지 계속 그 노래를 좀 많이 들어주세요.
진짜 얼마 안 나왔어. 아, 이제 아트웍만 나오면 이제 앨범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할 수가 없었어요. 시간은 없고 해야 될건 있고. 아, 머리 아파. 아무튼 진짜 다들 조심해요, 진짜로. 안전벨트 무조건 하시고요.